그럼 운동하고 잠깐 나가야 해가지고 선크림 토너랑 크림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살짝 당기네요. 스킨케어의 생명은 뭐다? 싹히 가벼움은 필요 없다. 이게 사람 스타일마다 그런 게 생기는 게 제가 피부가 화면에서는 예전에 있던 트러블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되게 광이 막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긴 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거는 맞는데 화면에는 막 이런 내 눈에 보이는 요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잔모공이랑 그런 자잘자잘한 요철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스킨케어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좋아서 저는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묵직한 스킨케어를. 오늘도 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뭐 너무 팔통이 너무 큰 것 같아. 살구가 데브르르보다 조금 더 빨간 거. 그윽한 무화과. 이거 예쁘더라고요. 나 다 했다오. 와우. 여러분 제가 요상한 바지를 샀어요. 진짜 편하겠죠? 옷은 뭐다? 편하게 입는 거다. 이게 바지 여기도 헐렁하고 너무 좋아. 이쁘다. 엄청 편해 보이지? 아 예쁘기까지 해? 예뻐. 그럼 너무 다행 아닙니까? 오늘 저의 ODD. 아 진짜 통 진짜 크고 완전 좋아. 저 여기다가 이렇게 거적대기 느낌으로 추우니까 이렇게 입을게요. 이상한가요? 이상했다 할 수 없어요. 다큐 갬성. 짜잔. 어우 뜨거워. 역시 강 만든 거. 거창 다녀와서 굉장히 오랜만에 일을 하는군요. 어 여기 슬슬 더워. 에어컨 해야 돼. 창문 열까? 아니. 왜? 먼지? 어. 아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가? 선풍기 틀어줄게. 아 선풍기 싫은데? 창문을 여는 순간 먼지가 계속 차. 그럼 에어컨 틀어주자. 알았어요. 네 에어컨 틀어줄게요. 언제 기다려요. 아 이렇게 끼고 난리야. 기다리세요. 얼마나? How long? 30분. 아 그러면 그 사이에 겨드랑이 다 젖어. 와우, 열일하자. 얍. 추릅. 짜장을 먹으려다가 혹시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안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켜볼게요. 배달해 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내가 배 누르시자마자 문을 열었거든? 응 그런 거 같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그분이 갑자기 문을 턱. 왜 그랬어? 당연히 놀래지. 어, 잘 먹겠습니다. 거창 다녀온 기념 승냥이. 여차를 죽이고 네 영광을 함께 누리. 난 이 뿌리가 싫어. 여러분 촬영 다 했더니 해 떴습니다. 아침이에요.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만 하는데 일어날 수 있겠죠? 벌써 완전 푸르르네. 저 진짜 컬러렌즈 더럽게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요 사람이 다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고 그렇겠죠. 머리 씻고 자봅시다. 하얀 커피를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거는 콜롬비아 르네 리베라 핑크 버블 허니. 비싼 거라고 합니다. 원두 정리를 실버라인이 해가지고 저도 이거 처음 봐요. 제가 한 이틀 정도 브이로그를 안 찍은 것 같은데 사실 어제부터 저희 직원분들이 출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적응 기간에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편집자분이 오시면 영상 스타일이 변할 것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적응 기간도 걸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던 편집 방식을 그대로를 이제 직원분들이 습득을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제 그게 또 저희의 적응 기간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천천히 조금 더 편집을 더 잘하시는 분들의 기술력이 얹어지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변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도 편집할 게 있어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제가 지금 브이로그를 해야 하는데 저쪽 너머에서 이제 뷰티 채널과 온웨어 채널을 담당을 해주시는 분들이 편집을 하고 계신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아직은 막 되게 편하고 좋다 이런 기분은 아니지만 내가 영상을 만들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의미가 있다,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편집하시는 분들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또 세상에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좋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지금 할 일이 매우 산더미이기 때문에 아우 커피 맛있다. 아유 이제 에어컨 안 틀면 안 돼요. 씻었습니다. 토너는 퓨어 피시카. 얘는 이렇게 맛있게 맛있게 써줘야 돼요. 토너 팩하기에도 좋고 그냥 후루룩 후루룩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솜은 스킨푸드예요. 전 딱 이렇게 갈라지는 솜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알죠? 올리브영에는 이런 게 안 보여요. 제가 못 찾나 봐요. 아, 한 병 다 쓰고 새 거 뜯었어요. 퓨어 피시카 세럼.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피크노제롤이라고 해서 프랑스 해안의 소나무 껍데기에서 추출한 성분이래요. 근데 여기에 비타민의 50배가 넘는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좀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속에서 요즘 피지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그 도글도글 굴러다니는 것만 클렌징 오일이나 팩으로 좀 관리를 해주면은 진정시켜주고 피부의 건강함을 채워주고 그런 거는 얘 하나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얘를 제가 써보니까 피부가 원래 좀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스킨케어의 효능에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얘를 딱 써보시면 한 번에 좋다라는 걸 느끼시겠지만 전 한 번 더 레이어링. 이거 약간 시니 스타일인데? 근데 원래 좀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얘를 썼을 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엄청 좋은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얘가 맑은 산소 같은 느낌이랄까요? 원래 미용대 사면은 그 공기 좋은 거에 조금 떨어지다가 정말 나쁜 공기를 만났을 때 아마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요런 데나 요런 데 각질 더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또 마찰로 엄청 피부가 따끔거리고 화끈거리시는 분들은 딱 일주일 요 퓨어 피시카 세럼을 아침 저녁으로 듬뿍듬뿍 발라줘보세요. 그리고 효과가 있나 없나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진정시켜주는 데에는 저는 확확 느껴졌고 항산화 챙겨주는 거는 막 따로 막 어떻게 하진 않아요. 근데 얘 자체가 비타민 50배에 넘는 항산화 효과를 내준다고 하니까 노화 케어까지 전 다 된다고 생각해요. 좀 쫀쫀하게 발라서 오늘 너무 이거 전 라인으로 쓰는데 아니 시골에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땡기지 않을까 했는데 이 크림도 땡기지 않고 보습력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제일 무겁지 않고 저는 좁쌀여드름을 10년 정도 앓은 17, 8년 그런 좁쌀러로서 피부가 엄청 민감하거든요. 원래 타고난 피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갖고 요 정도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써보면은 정말 하루 이틀만 테스트해봐도 안 좋은 제품은 피부가 확 당긴다든지 탄력이 확 떨어진다든지 그게 팍 느껴져요. 특히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요즘 깨달은 건데 뼈하고 근육이 탄력을 잡아주는 거 아시죠? 그 외 뭐 다이어트하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근육 얘기 꼭 하잖아요. 얼굴도 똑같아요. 턱뼈가 좀 발달되어 있고 근육도 좀 있으신 분들은 얼굴 살도 처짐이 덜합니다. 근데 저는 턱뼈 무턱이죠. 근육도 별로 없죠? 볼살은 많죠? 그러니까 저는 탄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피부인 거예요. 그래서 세럼 발랐을 때 푹푹 꺼지는 느낌을 훨씬 빨리 느낄 수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뭐 지금 제가 계속 써보고 있는데 얼굴 탱탱한 느낌도 유지가 잘 되고 얼마 전에 제품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계속 닦아내느라 피부 진짜 빨개졌는데 그거 진정도 빨리 되고 저녁에 이렇게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얼굴 당김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저는 인정할 만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강추할 수 있습니다. 하얌!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어가지고 그 기념 하야 양가 부모님들 함께 식사합니다.
저희는 부모님들끼리 서로 뭐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여가지고 가끔씩 서로 식사를 원하십니다. 제 동생도 같이. 요즘에 거창 다녀온 이후로 브이로그를 좀 계속 못 찍었어요. 그래봐야 한 3일이긴 하지만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적응하고 그러느라. 근데 생각보다 우리 편집자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하셔가지고 적응을 곧에 또 3일 만에 많이 하셨어요. 자리를 잡으면은 저희는 또 저희대로 영상 찍고 또 브이로그도 찍고 더 건강하고 규칙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카네이션을 샀거든요. 와, 꽃집에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냥 막 밖에 카네이션을 늘어다 놓고 가지고 가서 가게를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약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가지고 가도 모를 정도로 오! 셀프로 가지고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갖고 가도 모를 정도로 진짜 사람이 많았어요. 5월은 꽃집의 대목의 달. 차가 그렇게 막혀서 어떡해? 아, 뭐 먼저 식사하고 있으라 해야지 어떡해. 오늘은 레어카인드 로즈어썸 오버스머지 립틴트입니다. 아삭할 게니까 뭐든지 그냥 적게 바르면 돼요. 피부도 립도 다. 이거 우리 매니저님이 그로브 스토어에서 사주신 거.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딱 가볍게 핏이 되면서. 근데 이거 다 넣어야 될까? 제 꼬리를 두면 안 될까요? 이게 나은 거 같아. 지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등이 뭐가 났어. 여러분, 저희 1시간 14분 동안 동네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차가 이렇게 막히는 거 처음이에요. 아, 여러분, 식사하고 막 이런 거 브이로그 좀 찍으려고 했거든요. 아니, 가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님 꽃다발 드리고 저희 엄마 아빠 꽃다발 드리고